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해볼 거예요. 스트레칭부터 근력 운동까지 쭉 이어서 가볼게요. 먼저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어깨 힘을 빼고요. 고개를 아래로 숙여서 뒷모근부터 후면 등 근육까지 스트레치를 해볼 거예요. 깍지를 껴서 목 아래 부위를 잡아주시고 앞쪽으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이때 상체를 너무 둥글게 숙이는 느낌보다 고개에서 스트레치를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등을 살짝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을 펴면서 팔꿈치를 조금 더 오픈하고 겨드랑이와 팔 사이드 쪽으로 스트레치 되는 느낌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팔꿈치를 모아주면서 스트레치. 척추를 세워 올리면서 앞쪽부터 가슴 스트레치.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둥글게 말아볼게요. 이번에 가슴 들어주면서 오픈. 이것만으로도 가슴이 진짜 시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정면을 바라보시고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이 손과 어깨는 가만히 있고 팔꿈치가 큰 원을 다섯 번 그려줄게요.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반대로도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팔 안쪽 저한테 뻗어주시고 위로 들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 팔꿈치를 잡아서 아래로 5초간 눌러줍니다. 그러면 팔 뒤쪽 삼두가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늘려낸다는 느낌으로 이 팔꿈치와 정수리를 사이드 쪽으로 뽑아내주세요. 광배근부터 가슴 근육, 팔 근육까지 시원해질 거예요. 다시 가져오시고 반대쪽 팔을 접고 팔꿈치 위치를 찾아서 아래로 당겨주세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당길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사이드로.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바닥에 내려주세요. 풀어주겠습니다. 동작은 총 7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푸시업이랑 마운틴 클라이머를 묶어서 2세트를 진행한 다음에 저는 웨이트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다섯 동작을 더 진행을 해볼게요. 푸시업은 무릎을 대고 해도 되고 바닥에 팔꿈치를 닿게 했다가 이렇게 웨이브를 타듯이 와도 되고 제 푸시업 챌린지를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진행해주세요. 자, 푸시업 10개, 마운틴 클라이머 10개 하고 30초 쉬어가겠습니다. 시작! 후! 푸시업은 제가 정석편에서도 정말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근육에 집중해보면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지 코어 근육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가슴 근육으로 밀어내주세요. 마시고 10개째에 올라와서 바로 발을 세워주시고 마운틴 클라이머 하나 둘 어깨와 팔은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팔과 어깨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슴 근육의 운동이 함께 되고 있어요. 잠깐 스트레치하고 30초 쉬어갈게요. 마운틴 클라이머가 복근 운동 아니에요, 코어 운동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전신 운동이라서 앞에 푸시업을 했기 때문에 가슴 근육이 곧 이어서 등척성으로도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준비하시고 힘든 분들은 푸시업을 굳이 하지 않고 플랭크로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육 단련에는 도움이 돼요. 갑니다.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고 계속 근육을 컨트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모양만 따라내는 느낌보다 근육을 느끼면서 가슴도 활짝 열어줬다가 팔을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가슴, 겨드랑이 아래쪽까지 꽉 조여서 가슴 근육을 찾아주세요.
다시 마운틴 클라이머. 10개. 6. 자, 가슴 어깨 오이오이 끝났고요. 바로 얘를 착용을 하고 먼저 풀오버 스트레치라는 동작을 진행할 텐데요. 원래 헬스장에서 벤치에 누워서 조금 더 과한 동작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동작인데 오늘은 제가 좀 가볍게 이 무빙만 알려주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바닥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허리는 기본적인 척추의 아치 정도로만 살려주시고 가슴을 조금 더 바닥에서 멀리 들어주셔야 돼요. 날개뼈는 고정을 할 거고 손을 마주 잡은 상태에서 덤벨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쉐입이 나오는데 저는 이 손을 두 개를 모아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 고정하고 천천히 팔꿈치를 옆으로 벌려준 상태에서 위로 팔을 보냈다가 머리 뒤로 다시 가져올 거예요. 이게 스트레치 하나. 다시 둘. 허리를 꺾으면서 진행하는 동작이 아니라 가슴을 확장시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가져오는 동작이에요. 오히려 날개뼈는 바닥으로 더 눌러주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 무빙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무게도 더 들 수가 있고요. 헬스장에서도 조금 더 큰 범위를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게 돼요. 허리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허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가슴만 약간 들어 올리는 느낌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허리를 드는 것과 가슴을 내미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데 허리를 든다는 것 자체가 아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척추 자체가 원래 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리에 과도한 긴장이 아니라 복부 힘을 사용한 상태에서 윗가슴을 조금 더 확장하는 느낌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도 자극점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잠시 쉬어줍니다.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다리를 한번 안아주시고 허리와 엉덩이 힘을 뺀 상태에서 자, 같이 가볼게요. 손을 들어 올려주고 날개뼈 고정, 가슴 들어 올리고 팔꿈치 오픈. 하나, 둘, 복부의 힘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날개뼈는 고정. 윗가슴이 확장되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스트레치라고 느끼면서 진행을 하는 게 이번 홈트 루틴에서는 조금 더 적합하고요. 과하게 무언가의 긴장을 느끼거나 과하게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다섯 개 더 해볼게요. 이 다음 동작에서 덤벨 프레스와 플라이 동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워밍업 스트레치가 가슴 근육 느끼는 거를 조금 더 도와주는 정도로만 작용하면 돼요. 30초를 쉬어줄 거고 그 다음에 덤벨 프레스와 플라이 동작을 이어서 15개씩 진행을 해볼게요.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아예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운 상태에서 팔을 앞쪽으로 들고 누워서 푸쉬업을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누워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 뒤에 있고 거기서 이 무게를 바닥에서 멀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 줄게요. 자, 가슴은 들어 놓을 거고 팔꿈치는 어깨 옆선으로 천천히 내렸다가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이 팔 이두 쪽이 가슴이랑 가까워지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위로 뻗어줄 거예요. 다시 가슴을 옆쪽으로 스트레치했다가 밀어내면서 주먹이 천장을 향해서 쭉 밀어줘요. 미는 운동이기 때문에 밀 때 최대한 가슴 근육을 수축하는 느낌을 찾아주셔야 되고 이 수축한 힘을 가져올 때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주셔야 돼요. 팔꿈치 각은 90도를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너무 과하게 열거나 팔꿈치가 너무 위아래로 쏟아지지 않게 일정한 궤도로 이 팔꿈치를 밀었다가 가져오시면 됩니다.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속도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대한 느낌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가슴 위로 들어주고 턱 당기고 팔꿈치가 천천히 천장으로 밀어 올려지는데 주먹으로 강하게 앞쪽을 향해 밀어낸다는 느낌과 팔꿈치를 열었다가 팔 이두근이 가슴 옆쪽을 스치면서 뻗어지는, 가까워지는 느낌을 적용해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두 개 더. 자, 밀어낸 상태에서 주먹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팔꿈치를 옆으로 약간 열어주고요. 앞으로 큰 나무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그대로 나무가 더 커져요. 팔꿈치를 더 열어줬다가 그대로 나무를 안아주면서 손을 모아주세요. 이때 팔꿈치는 가까워지거나 돌아가지 않고 처음 그대로예요. 다시 오픈하고 가슴 근육에서부터 멀리 팔이 멀어졌다가 멀리 나갔다가 다시 가슴 근육의 힘으로 팔을 끌고 오셔야 돼요. 오픈, 내쉬면서 클로즈. 다시 이 가슴 내 가운데 몸의 중심부로부터 팔이 천천히 서로 고무줄을 당기듯이 멀어졌다가 가져올 때는 큰 나무를 안는 힘을 사용해서 가져오는 게 자극점을 참기에는 가장 좋은 큐잉이 될 거예요. 팔꿈치는 펴는 것보다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가져오는 게 가슴 근육의 개입도를 더 높여주고요. 여성분들은 팔꿈치가 과신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약간 구부린 채로 몸통에서 붙어있는 근육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가슴에 힘을 줄 때 불끈, 가슴 근육이 솟는다는 느낌과 상상을 갖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거든요. 내가 알통에 힘을 주면서 큰 나무를 안아주는 거예요. 내쉬고 가장 중요한 건 날개뼈 고정과 이 궤도가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 더. 그대로 30초 쉬어줄게요. 무릎 가슴 쪽으로 안아줍니다. 다시 내려놓고 팔도 편하게 쉬어주세요. 어깨 힘을 더 툭 풀어주시고 네, 방금 전에 사용했던 근육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이 팔꿈치 위치가 어깨보다 위로 가지 않아야 되고요. 오히려 안전하게는 어깨 위치보다는 살짝 낮게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팔꿈치 각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개뼈 고정, 밀어 올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두가 가슴에 가까워지는 느낌을 사용해서 프레스를 진행해 주세요. 주먹에도 힘을 줘서 쭉 가슴 근육을 밀어낸다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복압을 채워서 몸을 뚱뚱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윗가슴만 들어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무게를 들고 또는 맨몸으로 했을 때 근육의 자극이 잘 안 느껴지는 분들은 견갑골 안정화의 정석이라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든지 플랭크의 정석, 가슴 운동의 정석, 푸쉬업의 정석
그 다음에 가슴 운동 맨몸 루틴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극점 찾는데 진짜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 더 하고 주먹을 살짝 틀어서 팔꿈치 열어주시고 나무 앉듯이 플라잉 동작 해볼게요. 아까 세트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후 가져오고 컨트롤. 다시 후 가져오고 컨트롤. 같은 무게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이렇게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게 내 몸에서는 또 새로운 운동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다양성을 적용시키면은 운동이 지루할 틈도 없고 내 몸도 재밌어하고 저만 재밌어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는 저는 내 몸에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가슴 운동할 때는 어깨의 긴장은 좀 풀어주는 게 좋아요. 어깨가 힘을 먼저 써버리면은 가슴 근육의 개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날개뼈 고정, 어깨 힘 빼고 가슴의 힘으로 그대로 힘을 풀어줍니다. 일어나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푸시업이랑 플랭크를 한 번 더 할 건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푸시업을 했어요. 그때보다 지금 푸시업 할 때 가슴의 부하가 더 잘 느껴지면은 오늘 루틴을 정말 잘한 거예요. 다섯 개씩 두 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주 잘 와요. 둘, 셋, 넷, 다섯, 후, 쉬어줍니다. 적응했으니까 10초 있다가 바로 들어갈게요. 자, 견갑골 잡아주시고 가슴 내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랭크 바로 갈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랭크 할 때는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다 개입이 되지만 이 고정하는 힘에서 오늘 사용했던 가슴 근육, 보조했던 어깨 근육, 그 다음에 코어 근육까지 다 느끼면서 내 몸에 오늘 사용한 근육들을 조금 기억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볼게요. 20초 버틸 거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10초 있다가. 힘들군요. 우리 거금이들도 힘들겠다. 마지막 집중. 5초. 와, 레스트 포지션. 끝!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이 루틴이 조금 익숙해진 분들은 제가 아까 두 번씩 했던 동작을 3세트, 4세트씩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인 상태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